오늘은 잭오 랜턴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쁜 호박을 골라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걸로 잘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연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쿠팡에서 샀어요. 링크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안에는 사용 설명과 함께 어떻게 조각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따라 조각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령도 있고, 늑대, 독수리, 마녀, 유령의 집, 무서운 얼굴, 박쥐, 이런 얼굴, 이게 가장 간단할 것 같네요. 이건 좀 어렵겠네요. 친구를 돌리네요. 오늘은 호빵을 먹방 해보려. 그러면 이 디자인으로 한다. 먼저 우리 뚜껑을 꺼내야 돼. 점점점점 그려져 있는 거대로 쓱쓱쓱쓱 하면서 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그런 다음에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쓱쓱 파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저걸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빼는 거예요. 내용물. 아빠가 인생 처음 호박 먹어봤는데. 아니야, 호박 좀 많이 먹어봤잖아. 엄마, 호박 씻고 있고 호박은 어디 있어? 이런 거 있지? 이런 게다 호박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이런 거 갖다가 호박죽 만들어 먹어. 여기 벽부분? 그 안에 씨 있는 거를 다 파내. 먼저 안에 씨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 안에 등을 넣어줄 거예요. 재고 랜턴은 정령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징하여 할로윈을 맞아 해로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안에를 다 파고 난 후에는 눈, 코, 입을 만들면 됩니다. 호박에 살짝 그어놓고 그대로 잘라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입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입이 가장 어렵네요. 드디어 입도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톱이 날카로우니 장갑을 끼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금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줬어요. 아크릴 물감은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금방 말라서 좋아요. 저 뚜껑을 처음에 비스듬히 자르면 안을 파내도 속으로 안 들어갈 텐데 안으로 쏙 들어가서 받침대를 박아주었습니다. 다 칠하고 나면 뒤집어서 바닥도 칠해줍니다. 황금색으로 칠하니 진짜 황금호박 같네요. 진짜 황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칠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캔디를 그려줬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LED 와이어 전구를 넣어줍니다. 메롱하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칠해줬습니다. 이것도 쿠팡에서 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고 랜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건토스 친구들. 권율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